맛 맞춰볼래요? 이거 진짜 어려워. 뭐야? 어, 뭐예요? 이거 징징이에요? 응. 모양 굉장히 예뻐요. 짱구인가? 이거 안주로 쓰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 어? 어? 아, 다 물어! 아니 휘연 씨가 요즘 공부만 하다가 연애 세포가 조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예 인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같아요. 광태가 근데 약간 그 좋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 광태 말을 왜 듣니? 아 그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는데 된대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 X를 생각해서 꺼내볼 수도 있고 아니면 X를 그만 하고 싶어서 꺼내볼 수도 있고. 왜? 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데? 응. 오~ 아니 자랑하는 이야기보다 그냥 맛있지 않아요? 맛 괜찮아요 이거? 맛있어요. 저는 되게 좋은 추억이라 좋은 기억이라 다 같이 나누고 싶었나 봐요. 굳이 비빌로 할 이유가 없다 싶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추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어머 내 옷이 없어! 아니 이걸 혜원 씨 있는 데서 여기까지 다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걸 다 들었어야 돼 혜원 씨가. 안주라는 단어만 뱉고 그러니까. 들어가셨으니까. 일단 좋은 취지로 꺼낸 거네요. 그거를 굳이 지금 나는 아까워서 먹지도 못한 거를 이렇게 사람들 술안주로 그냥 이렇게 다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랑 작년에 연애를 했을 때도 막 그 사탕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이거 무슨 맛인지 맞춰봐 이러면서 막 사랑하죠. 자, 모양 봐봐. 딸기.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인정. Friday.